한동훈 비대위 출범 뒤에 이제 첫 영입된 인사이십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섭외를 할 때만 해도 사실은 뭐 그냥 그쵸. 예, 초기였는데 이건 네. 며칠 사이에 사실은 뭐 이런저런 네.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참여연대에서 활동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 국민의힘의 영입 제안을 받아들이신 거에 약간 의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왜 받아들이시게 된 건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참여연대를 이제 그 로스쿨 다닐 때 인턴으로 나갔던 로펌에서 아, 네. 이제 거기 있는 변호사님들이 거기가 이제 좀, 좀 이렇게 민주당에 크게 되신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박주민 의원이라던가 뭐 그런 네. 저기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비서관으로 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로펌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저를 참여연대로 데려가서 이제 경제 그때는 시민경제위원회였죠. 거기 이제 네네네. 실행위원으로 실행위원은 아니었고 그때 이제 로스쿨생이었으니까 2012년 때는 네. 그러다가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실행위원처럼 이렇게 활동을 한 겁니다. 근데 네. 이제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였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2012년에 참여연대에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이제 변호사 돼서 들어왔을 때 이제 13년이 되니까 다 나갔어요. 그래서 당시 시민경제위원회가 어땠냐면 김경률회 계사님, 저, 전성인 교수님, 그다음에 또 조혜경 박사님이랑 뭐 김남근 변호사님 해서 네. 다섯 명이서 회의를 하는 날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섯 명이 그냥 박근혜 정부 내내 버틴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이제 네. 모두가 아는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의 그 사태가 있었고 네. 당시 참여연대가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그랬었죠. 그때 이제 보면은 김경률회 계사님과 이렇게 같이 나온 뭐 전성인 교수님이나 조혜경 네. 박사님이나 저도 이제 그때 이제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건데 네.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면서 2019년에 이제 그어전 김경률회 계사님은 경제민주주의 21을 만드셨고 네. 저보고도 합류를 같이 하자 그랬는데 저는 그때 이제 너무 지쳤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진보나 뭐 민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믿음, 이상, 꿈 같은 게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좀 무너지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지쳐서 제가 이제 그걸 그만두고 예, 그리고 이제 변협에 이제 들어가서 그냥 변호사 단체 활동을 그때부터 한 거죠. 그래서 제가 2019년에 감사로 이제 당선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변협에서 작년 2월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만두고 나왔고 결정적으로 김경률회 계사님이 이제 또 비대위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서 어찌 보면 함께 들어간 거죠.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어제 이제 관련해서 요런 그 내용을 이제 논평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를 인재라며 지키는 이유를 모르겠다. 용산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인사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뭐 팩트 체크해 주신다면? 아니요, 뭐 전혀 저는 진짜 제가 그 추천돼서 들어가는데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저는 진짜 인재영입위원회 추천과 네. 인재영입위원회 검토를 통해서 했고 처음에 저한테 이제 제안이 들어올 때그 인재영입위에서 제안이 들어올 때 제가 좀 놀랬던 게 뭐였냐면 저는 사실 그 제가 변협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신념에 때문에 검수완박을 반대하면서 검수완박 그법 반대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를 제가 부협회장으로 제가 기획해서 실행을 했거든요. 그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를 그거를 했던 그것 때문에 나를 영입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교육 쪽으로 저를 영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폭력에 대해서 피해자 학교폭력.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권을 위한 활동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조금 의아했던 게이현 정부나 교육부나 그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냈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 그걸로 이제 영입 제의가 들어왔고 그 영입 제의를 제가 받았을 때 좀 의아했고 그 진정성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그거 포함해서 그 논란이 됐던 것들을 어제 사실 뭐 입장문을 또 길게 네, 내셨으니까요. 한번 맞습니다. 또 이제 네. 직접 들어보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변호사님 운영진으로 계셨던 그 네. 커뮤니티 변호사들 커뮤니티 사이트 네. 여기에 뭐 이제 뭐 여성 혐오 게시물이 올라왔다 뭐 동료 변호사를 비하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뭐 이런 지적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이트가 전체 변호사가 한 3만 명 정도 있는데 네. 그 변호사의 절반 정도 한 1만 5천 명 정도가 가입한 사이트입니다. 아, 1만 5천 명. 하루에 페이지 뷰가 한 15만회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커뮤니티 사이트 순위 하면은 그 순위 안에 사실 들어가는 사이트입니다. 네, 네. 근데 이 사이트에서 뭐 그러한 글들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저희 그 제가 운영진으로 활동을 할 때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삭제를 했더니 변호사님들 사이트잖아요. 네, 여기가 네. 어떠냐면 로스쿨생도 있지만 이제 변호사도 있는데 예, 예. 로스쿨 출신들이 변호사만 되는 게 아니라 판사도 됐고 이미 검사도 됐습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있어요. 이 사이트 안에. 네. 다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떠냐면 그 게시글을 삭제를 하면 제가 운영진으로 활동을 할 때 메일을 보냅니다. 네. 그게 이제 네이버에서 카페에 있는 게시글을 무단으로 삭제를 했다가 네이버가 1800만 원, 네이버였나? 카페 운영자가 1800만 원을 물어준 판결이 있어요. 아, 판례가 있군요. 그 판례를 네.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런 글을 무단으로 삭제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1800만 원을 나한테 하겠다. 네, 네, 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도 하겠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법이 이렇게 살펴봤더니 진짜 그게 가능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부통신망법에 보면 피해자가 요청을 하면 네. 30일 동안 가리도록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의 요청을 받으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가렸습니다. 그거는 네. 의도적으로 가렸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누적이 되면 자동으로 블라인드 되고 자동으로 가려지는 시스템을 만들고 네. 3회 블라인드 되면 익명글을 못 쓰게 하고 네네. 5회 블라인드 되면 이제 활동을 정지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그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지금 현재 네이버나 다음 댓글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저작권법 소송 그 판례 있잖아요. 예, 예. 그 판례 나온 이후로 포털 사이트도 함부로 댓글을 못 지웁니다. 그렇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정책에 맞춰서 한 것이고 만약에 이게 문제라면 어떤 기자분이 기사를 썼는데 네. 거기 악플이 달리면 기자님 책임이냐? 네. 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시물들이 어쨌든 지속적으로 올라왔으면 이게 뭐 커뮤니티를 뭐 약간 닫는다든지 그 사람들을 뭐 탈퇴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커뮤니티가 변호사, 판사, 검사 다 들어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여성 변호사님 한 분이 판사한테 성희롱을 당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그 판사님한테 성희롱 당한 사실을 올렸습니다. 네. 그게 기사로도 나왔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그 판사님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어요. 네. 그러한 순기능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이 사이트에서는 정말 다양한 정파의 다양한 저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고 다 법조인들이에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이거를 어쩌다 보니 운영하고 있지만 법조인들끼리 맨날 이렇게 악성글들을 올려서 서로 고소고발 제가 운영자로 있을 때 1년에 압수수색 영장만 그 8번 정도씩 받았습니다. 네. 서로 고소고발을 하니까 서로 고소고발을 하면서 심지어 운영진도 방조로 고소한 적도 있는데 네. 경찰이 웃으면서 네. 무혐의 처리한 적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지를 한 거는 어찌 보면 청년 법조인들이 정말 다 내려놓고 그런 성희롱 관련된 것들도 우리 그 법조계가 되게 이게 서열이 강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이트입니다. 네. 그거를 함부로 폐지할 수 없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회 이상 블라인드가 되면 그 활동을 정지하는 그러한 것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영구 탈퇴가 없다, 뭐 적극적 대처가 없었다라는 건 저는 이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계속 조금 네. 넘어가 보면 그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팬클럽에 글을 남겼다. 네. 그래서 이제 팬덤 정치를 근절하겠다는 위원장의 네. 발언과 약간 상충된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내한테 등짝을 맞았어요. 이거 글 쓴 것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때 검수원복 시민 모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시민단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네. 그 위에 이렇게 그 간부급이 되는 사람들은 다 저기를 했는데 회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회원들을 어디서 모집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제 동료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아 여기에 가면 회원들을 모집하기가 좋을 것 같아. 저희가 사단법인을 출범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6월 달에 하면서 여기도 지금 보면 이 검수원복 시민 모임을 제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이 맞는 분들과 출범하려 한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네. 이 카페에 가입하려면 가입 인사를 써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시민 모임의 회원을 모집하려고 가입을 네, 한 건데 네. 그런데 7월 달에 서희초등학교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교 관련된 제 일들을 하는 거에서 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참여하고 같이 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검수원북 시민 모임을 결국 못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게시글이 존재한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글을 올리셨던 거죠. 그냥 이렇게 모임을 만들려고 계속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이 검수원박에 반대할 수 있는 곳들은 다 찾아가면서 제가 좀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결국은 못 만들었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팬덤이 있는 좀 정치 팬덤이라기보다는 검수완박에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 단체나? 뭐 카페 네. 뭐 이런 데는 다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같이 네. 해줄 수 있느냐. 네. 근데 막상 그래 놓고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사건 터지고 나서 안 만들고 있으니까 왜 안 만드냐. 근데 아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정신없고 바빠서 도저히 지금 있는데 제가 네.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또 자 짧게 가보겠습니다. 그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셨을 때 이제 민주당 내에 인민민주주의 세력이 있다 뭐 이런 발언 요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 통합진보당 사건이 보면은 네네. 권리당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통합진보당에서 이게 위헌 정당으로 이게 통합진보당이 된 거였거든요. 네. 근데 원래 권리당원 중심으로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원래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당에 대한 정당 정치나 정치에 대한 냉소가 있다 보니까 당원으로 가입을 잘 안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권리당원 중심주의라면 조직된 어떤 권리 집단이 이 그 집단의 의지를 당에서 관철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거를 그 고육지책으로서 해결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국민참여 경선이라는 거 네. 설문조사 경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 그런 조직된 힘이 발휘되지 않도록 이렇게 제한하는 건데 당시 통진당 사건에서 보면 통진당은 철저히 권리당원 중심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권리당원 중심으로 조직된 힘이 이렇게 전체주의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인민민주주의 정당이냐 아니냐가 헌재 재판관들끼리 논쟁이 생깁니다. 아, 그러니까 법리적인 얘기다 법리적인. 이런 말씀. 예, 그래서 8명이 인민민주주의적이다라고 얘기라고 한 명은 네. 아니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그 권리당원 중심으로 하는 것을 키우는 쪽이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서는 네. 그런 면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비유적인 표현이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이라는 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고 오픈 프라이머리나 이런 걸 동의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어제 그런 분들 중에 세 분이 탈당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권정당이 어떤 정당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어느 한 정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정치 세력입니다. 근데 이 당이 가장 극단적이었던 통합진보당처럼 변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민경호 전 비대위원 얼마 전에 사퇴하신 네네. 그분도 약간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좀 비슷한 약간 그런 말씀을 하셨다가 사퇴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쨌든 이 발언의 수위가 너무 강하고 약간 비유라고는 하지만 뭐 그런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 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사실 그 법리적으로 봤을 때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통합진보당의 그러한 운영 방식이 인민민주주의다라는 표현은 판결문에 딱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판결문에 있는 표현을 갖다 쓴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이게 그 혐오적인 표현이고 과격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통합진보당 판결을 했던 헌법재판소도 혐오적인 표현을 하는 기관이고 과격한 표현을 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예. 인용을 했을 뿐이다. 예, 그런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개념을 쓰고 있는 건데 네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헌법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뭐 법적인 것을 인용한 것이지 무슨 어떤 그런 네. 뭐 그런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어제 나온 기사 중에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 신도시 엄마들의 기획 이혼 소송이 네. 뭐 한다. 신도시 엄마들이 기획 이혼 소송을 한다. 네.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어쨌든 이게 글을 길게 썼는데 원래 글의 목적을 반영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아마 해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지금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서 변호사가 공공성을 잃고 상업화되고 상인화되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네. 저작권 폰트,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기획이혼 소송,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아동학대, 그 다음에 병원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되게 이런 소송들, 이러한 것들을 제가 쭉 언급을 하면서 그 사례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한 것이고, 네네. 실제 이 기획이혼 소송에 맡겨서 네. 정말 가정도 잃고
이 사람들이 약속한 만큼의 돈도 배분받지 못하고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진짜 많아요. 이것은 그와 같이 양심을 잃고 그러한 변호사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글이지. 네, 아, 변호사들. 네, 그 변호사들에 것이다? 대해서 비판을 한 글이지 상업화되고 그런 네. 변호사들에 대해서 비판을 그리고 그런 변호사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여성들에 대해서 오히려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글이지. 이것을 가지고 여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이 당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네. 어떻게든 저한테 여혐이란 이미지를 씌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미투 운동 때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서명 운동에 지금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서명에 제가 서명을 했어요. 네. 제 이름으로 박상수 변호사란 이름으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으로 과연 내가 여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제가 앞으로 이제 정치인으로서 입문을 했으니까 네. 활동을 해나가는 걸 보면 입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어쨌든 표현이 좀 이제 거칠거나 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약간 뭐 어떤 유감이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이런 뜻을 좀 얘기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뭐 그럴 계획이나 이런 거는 좀 혹시 따로 있으신 건 있을까요? 제가 어제 입장문에서도 그 86세대 운동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이제 그것을 이제 그 60년대생 이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60년대생 이상은 제가 61년, 62년, 63년 이렇게 해가지고 86세대를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게 숫자가.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45년이 40, 50은 60 이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그 표현은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제가 분명히 입장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나머지는 너무나 지금 너무나 왜곡하고 너무나 이걸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한 것이고 정말이지 제가 정치인으로 이제 나서기 시작한 이상 제가 했던 발언의 일부를 잘라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어느 정도는 감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뭐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이유까지는 없는 것이고 네. 적절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조세 포탈 관련된 그런 것들은 그냥 저한테 막 문자로 세무 자료를 다 보내라. 그런 다음에 이제 조세 포탈 의심 이렇게 기사를 내놓고 세무 자료를 보내줘야 수정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어떤 기자분을 만나도 그런 식으로 취재원한테 자료를 내놔라고 하면서 안 내놓으니까 악성 기사를 쓰겠다, 내놓지 않으면 내리지 않겠다 하시는 경우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는 정말 이거는 정말 이렇게 퍼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네. 이걸 입증은 하겠는데 여기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법원 가서 제출하겠다. 네, 법원 가서 제출하겠으니까 법원에서 다투시다 하고 제가 어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네. 하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표현의 자유를 당연히 보장하는 게 맞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약간 왜곡하거나 어떤 일부만 발췌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뭐 대응하시겠다. 뭐 이렇게. 아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감수하겠다는 거죠. 아, 근데 감수하겠으나? 명백한 허위와 날조. 이거는 아무 자료도 없었잖아요. 네. 그 분의 기사는 아무 자료가 없었어요. 네, 네. 예, 그리고 최소 아, 그 기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만 네네. 그거에 대해서만 저는 대응을 할 겁니다. 대부분 시간을 이게 이런 네. 것들을 여쭤보게 네. 됐는데 결국 뭐 그래도 이제 영입 네. 인재로서 약간 포부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니까. 네. 네. 그 전에 자. 현안도 사실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예, 일단 예. 그 저기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 이르면 도이치모터스 특검 때문에 이제 네. 이슈가 많은데 제2부속실하고 뭐 특별감찰관 설치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이거 변호사님 생각을 좀 어떠십니까? 요 특검과 제2부속실. 저는 이게 이제 그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설치에 대해서 이제 그 야당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야당은 정말 이게 진정성이 있다면. 네. 여기에 응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진짜 우리나라 정치가 참 갑갑한 게 뭐냐면 서로 비난만 하다 보니까 네. 문재인 결은 뒷전에 가 있어요. 근데 지금 비대위원장님이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협의의 테이블에 나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야당과 함께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같이 대화를 해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네. 예, 그러면 이제는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 아, 공은 민주당에, 네,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고 이제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느냐 아니면 이걸 정쟁의 수단으로 쓸 거면 협상의 테이블에도 협의의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고 또 계속
그냥 계속 이런 시간만 악의적인 끌면 시간만 끌면서 네.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은 의심을 하겠죠. 아, 이건 총선용 아닐까? 라고. 그러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민주당이 응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출범한 지 2주 조금 지났는데 네. 뭐 평가라는 표현을 좀 이상한데 아무튼 네. 이렇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아, 저는 정말 신선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정말 보수 정당으로 갈 줄 몰랐다.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저는 아까도 이야기하다가 좀 그랬지만 제가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정부 여당에 있어서 특히 학교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정부 여당에 있어서 편만 들지 않았습니다. 비판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건데 그런 거를 제가 얘기도 했습니다. 인재 영입위에 네. 영입이 되면서도 그래서 모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변하려고 하는구나. 저는 그게 목소리가 제가 낼 수가 없어지고 끊어진다면 그러면 더 이상 이 정치를 계속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계시는 현재의 국민의힘은 그런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우리 법리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이제 저기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가 이게 법률적 용어인데 어떻게 이게 혐오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헌법 시간에 다 배우는 거고 이 변호사 시험 보면 다 답안지에 쓰는 건데 이게 어떻게 혐오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법리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요청드렸던 그 어떤 포부 네, 네, 그 영입 인재로서의 포부 그다음에 총선에 또 아마 출마하시겠 네. 예정이니까요. 뭐 네. 총선에 임하시는 약간 포부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초등학교를 나온 고향을 갔습니다. 제가 인천 서구에서 이제 쭉 살았고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나왔고 중학교는 동산중이라고 이제 저 동구로 갔는데 네. 예, 근데 제가 나온 인천 가정 초등학교를 어제 아이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갔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거기 갔다가 입장문 쓰고 막 그러고 있었죠. 가족들 네. 옆에 앉혀놓고 입장문을 막 쓰고 있는 정말 아 이게 정치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가보니까 참 고향이고 제가 마음이 참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아마 제 고향에서 서구 네, 네. 출마를 하게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고향에서 출마를 하게 될 것 같고 곧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출마를 하게 될 것 같고 그 고향에서 출마를 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도 그 인천 지역에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점점 더 그게 막혀나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보였던 그 투명한 사다리와 그 다음에 투명한 동아줄이죠. 학교폭력 피해자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호소할 수 있는 투명한 동아줄. 지금은 사다리도 없어졌고 동아줄도 없어졌습니다. 돈을 써야 어디 사다리가 있는지 동아줄이 있는지 겨우 찾아가는 거예요. 사교육을 가야 사다리를 찾아가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동아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고 저처럼 이제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도 그 투명한 사다리와 동아줄을 잡을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교육과 학교를 개혁하고 개선하고 선생님들을 지켜내고 우리 학교폭력 피해자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남은 제 인생을 걸려고 합니다. 그 뜻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이 시작을 네. 결심을 했고 그 뜻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